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또 타이틀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대선 그리고 FMC와 좀 어떤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대선 스케줄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내년이면 총선이 있고 미국도 내년 11월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여론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지지도가 상당 부분 그들의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치와 경제는 결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차츰차츰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스케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아직 멀었죠. 11월입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정치도 정치지만 특히나 경제정책, 재정정책이랄지 통화정책이라는 부분들은 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대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죠. 각 당당, 각 당별로 저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케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 2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이제 그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요. 내년 1월, 2월, 2월에서 6월 정도가 이제 그 경선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에서 8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유력 대통령 후보는 이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될 것이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론 디센디스가 지금 현재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일정 잘 보시면서 예비 경선에 한 6개월 정도 선행되어 있는 7, 8월 정도부터는 이제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정치 색깔에 우호적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놓고 시장 대응, 밑거름 깔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그림 그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그러면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까?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상당 부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 기조는 절대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게 정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생경제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 대선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또는 둔화 가능성을 오히려 경기의 개선, 내지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그럼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을 확대하는 부분과 통화 기조를 현행 긴축에서 완화 기조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은 같은 어떤 그 분위기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옐런 장관의 분위기가 180도 전환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옐런 장관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필요하다면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할 것이다. 대립각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중앙은행의 수장, 정부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이다 한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로부터의 정부로부터의 정치 압력을 피해가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옐런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데 상당 부분 방점을 두고 있고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 목표를 최대한 지키려는데
만들어내려는데 최대한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조금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양보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일단 5월 달은 시장의 전망대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6월 달, 7월 달 그리고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대신이 되고요. 9월 달 이렇게 되면서 FOMC에서 6월, 7월 중에 이제 한번 동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잭슨홀 미팅이 끝난 9월 첫 FOMC에서 아마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장의 전망, 시장의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그 5월 2일, 3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기대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그의 어떤 그 생각을 꺾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살짝 아마도 시장에 힌트는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점차 정부가 원하는 방향,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통화의 긴축 기조를 완화 기조로 바꿔나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내년 1월, 2월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경제정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발휘가 나타날 텐데 그 시점이 아마도 8월, 9월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서서히 이를 한 3개월 정도 앞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이제 전환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 전환시켜 나가는 방향성은 어디가 될까. 결국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방향성, 올해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의 대선과 경기 침체 방어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내구 소비자 쪽에 경기 개선에 가장 최선호주는 경기 민감주이겠지만 특히 경기 민감 소재주 그리고 경기 민감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 경기 민감 소비주의 대표 주자는 내구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정상화 목표치를 확실하게 두면서 오늘 아침 이제 그 발표가 됐죠. 중국 GDP 일단 4.5% 그들의 목표치에 조금씩 이제 그 근접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모양새 경제 정상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수출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옐런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엇갈리는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보였는데 뭐 그러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약간의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보셔야죠. 크게 이제 그 시장 장세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 장세 그리고 수요 말은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금융 장세 그리고 다음이 이제 그 실적 장세. 금융 장세를 통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금융 긴축,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서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실적 장세. 이게 대표적, 이게 이제 이 네 가지가 대표적 순환 장세를 시기를 두고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두 가지가 혼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조만간 있을 금융 장세를 앞둔 상황. 아직까지는 역금융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혼돈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장세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서서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조절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업 실적의 차별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렇다라면 기업 실적의 차별화 장세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유의하게
유의하게 우리가 좀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 네 가지, 그중에 하나는 산업별 사이클, 업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속성장이 가능한 업종. 안정적인 지속성장, 지금 현재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큰 그림,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흑자전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 뭐 대표적으로 중국, 그 위드 코로나 정책과 맞물린 여행,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그리고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들, 면세점이랄지, 뭐 여행 관련주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급속한 성장기로의 진입 업종. 소위 말하는 파이가 급속하게 커진 업종이죠.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번 실적 차별화, 그리고 실적 차별화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융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다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조절해 나가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실적 장세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물가가 조금 잡히고는 있는데 뭐 설탕의 배신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영향은 어떻게? 흔히들 이제 그 뭐 슈가플레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탕 일단 원자재, 원재료보다는 부재료로 상당 부분 많이 쓰이죠. 과자랄지 뭐 아니면 우리 제과 제빵. 물론 이제 탄산음료 같은 데서는 설탕이 주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최근 설탕 가격이 10년, 20년 내 최고치 24센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그 10년 내 최고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봤더니요.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무려 3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핵심 배경 살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극도의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홍수가 나서 문제가 됐고, 브라질에서는 극도의 가뭄이 와서 소위 말하는 기상 악천후, 브라질과 인도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 에너지의 수요는 원당으로부터 시작된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에탄올 가격, 설탕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는 거. 저는 여기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정부 개입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 정부의 지도가 나타날 텐데, 이런 정부 지도에 위배하는 업종은 좀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정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최근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틸리티 업종이 그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고, 은행 업종도 그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빅 갈버먼트, 소위 말하는 큰 정부 경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큰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정부가 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실적 차별화 꼭 명심하시고, 실적 차별화 속에 있는 네 가지 유효하게 생각하시고, 산업별로 정부 정책, 정부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